그못 보고 나중에 TV에서도 봤는데 그거 이렇게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한 3일인가 진짜 무섭긴 무섭더라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근데 공무자들도 실제 그 모티브가 있었잖아요. 그 추적자도. 이것도 실제 감독이 그 장기밀매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실제 있는 얘기들을 다 만든 거예요. 아이고 진짜 무서워. 진짜로. 무서워요, 무서워. 보니까 저도 못 나가겠더라고. 역시 권투 배워야 될 것 같아. 네? 권투 역시 배워야 될 것 같아. 권투요? 네. 권투를 안 될 것 같은데? 권투를 배운다고 뭐. 아니. 이게 막 납치당하고 그러면 이렇게 빡빡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정말 납치범이랑 만났으면 그냥 납치되던가 때리고 납치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하러 권투를 그러니까. 배워요? 권투를 배운다고. 그거 실제로. 아 그럼 어차피 납치당할 거면 때리고라도 납치당한 게 낫죠. 더러우라잖아. 평소에 약간 조심하는 게 중요하죠. 조심한다기보다 이게 진짜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진짜 좀 사회에서 좀 뭔가 그런 것들 많이 오픈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 CCTV나 그런 것들 정말 그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 갑자기. 아 그것도 있잖아요. CCTV 다는 있는 데서는 범죄율이 오히려 낮아진대. 그게 진짜 그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당연하죠.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다 보이게 CCTV를 막 달아놓으면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싶네요. 첫사랑이가 또 어디까지 가냐? 뭐 사회 문제로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첫사랑인데 갑자기 인육 얘기하고 있어. 인육. 이게 인육 얘기예요? 그게? 그런 그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다 비슷한 맥락이라. 그렇죠. 학생 사람 항상 큰 길로 다니고 일진일제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 사람 너무 무서워. 그러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느낄 때 무서우면 여성분들은 어떡하겠냐는 거죠. 얼마 전에도 대구 그 여대생 살인 사건 났잖아요. 어? 그거 뭐지? 저도 그것만 봤는데 택시기사 뭐 그러니까 용의자가 사람... 택시기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날 클럽에서 만난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 처음에 용의자가 택시기사를 그 지목됐을 때는 네. 여자애들 댓글에다가 어디 무서워서 택시 타겠나? 그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맞아. 근데 용의자가 클럽 남자로 밝혀진 후 이후에는 클럽 남자 무서워서 만나겠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 이게 어디 무서워서 클럽 가겠냐 이런 네, 말이 싹 사라졌어? 그런 거 없어. 진짜. 슬프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도 뭔가 뭐 클럽도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근데 그 남자가 그 범인이 실제로 출산지도 얼마 안 됐고 원래 그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네. 성추행범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 뭐야 공익은 왜 갔어요? 그래서 공익한 거지.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범죄는 아예 나는 안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막 되게 보니까 살해한 것도 이유가 없어. 그냥 집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모텔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방이 없어서 자기 원룸을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도중에 애가 피가 나가지고 자기 신고할까 무서워서 때리다 보니까 죽였다 뭐 이렇게 된 거인 거야. 아니, 나는 진짜 이게 이런 진짜? 얘기가 우리가 여자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가족이 있잖아요. 뭐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게 만약에 내가 당사자의 가족이면 때려주고 싶을 거야 진짜로. 그럼. 아니 만약에 진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왜 죽이냐는 거야. 맞아. 나 그게 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안 걸리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얘 다음날 다시 공익근무하러 출근했대. 멀쩡하게. 멀쩡하게. 와 진짜 숨기신다. 역시 권투 배워야 돼. 저는 진짜 막 이런 사건들이 사회에서 이슈가 될 때 가끔 잘 때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어요. 아 정말 내 가족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생각 하죠. 한 번쯤 하게 돼요 남자라면. 듣기만 해도 너무 짜증나요 진짜.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약자 이해 될 것 같아. 그런 걸 또 첫사랑 얘기해서 뭔가 사회 살인 얘기로 인육 얘기로. 그러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건 없지 뭐. 다음 인육 나도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나윤건 노래 중에 나였으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 이거 아까 요즘에 그 웃긴 게시판에 웃기게 쓰는 거잖아. 이게? 뭐지 이게? 예를 들면 막 어떤 아기가 이쁜 여자 품에서 막 이렇게 안겨있으면 BGM으로 나였으면 막 이런 거. 야 웃기게 쓰이잖아 요즘에. 아 그래요? 고양이 같은 거 침대 위에서 막 여자 위에 막 이렇게 막 안고 왔다 갔다 이러면은. 아 그래? 동방신기 노래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그런 거 많고. 불금을 쓰는 게 뭐 숨겨왔던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죠. 아 그런 걸 몰랐네. 이게 그 노래예요. 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감성으로 소개하기는 노래가 약간 망했네 이미.
원래 숨겨왔던 이것도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딱 보면 네 노래, 노래 자체만 보면은 진짜 네. 좋은 노래죠. 어? 오지호가 왜요? 오지호 자, 무슨 소리예요? 오지호 이영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앉는 거?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죠? 손모양 그거 그 나였으면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된 거지? 그 노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짤방에 이 노래가 나와? 그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아요. 그 이영자 안 들려고 하니까 오지호 손 당황해가지고 왜냐면 진짜로 일반 여자는 이렇게 해서 들 수 있는데 이영자가 무게감이 있어갖고 하체를 자기도 모르게 맞춰야 되니까 저도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오지호도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 중력이나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순간적 기술 네, 그렇죠. 기술 들어간 거지. 네. 좋은 내용이네요. 그냥 업어치기는 거야. 네. 배려한 건 배려. 그렇죠. 네. 배려라고 칠 수가 있겠죠. 노래 근데 적고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또 오래된 노래를 계속 소개하게 되네요. 팀이라고 다 아시나? 알죠, 팀 알죠. 우리 세대 그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하던 연애 그 쌍쌍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아, 뭔지 까먹었다. 엑스맨 말고 하나 뭐였죠? 천생연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자고 동거동락 이런 것 나와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었던 발라드의 왕자. 어머니 이것도 사랑합니다. 그치 그거 하나요 팀은? 이제 이 노래가 하나예요. 팀은 이거 하나요? 뜨지 않았잖아. 이거 하나로도 얘는 음원순위 짭짤해. 얼른 했어. 요새는 약간 잊혀졌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계속 불렀거든요. 나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그 뭐지 열린음악회 같은데 나와서 부르는 거 봤어요. 부르는 곡에서 나오고.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2003년도니까 10년 됐거든요. 아. 김은국급인데? 노래 한 곡으로. 2003년이면은 제 21살 때네요. 근데 김은국은 30년 전 아니야? 30년 됐어요? 30년 됐죠. 그래요? 30년. 그렇게 오래됐어? 노랑나비 따, 하, 따. 자, 연애 지금 첫사랑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뭐 첫사랑이 보통 이제 너무 짝사랑 이런 거에 많이 그거 돼서 사실 뭐 첫사랑 노래도 노래지만 영화에서 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클래식. 근데 이걸 못 봤어요. 진짜요? 클래식을 못 봤어 내가. 저 이거 진짜 클래식을 못 봤어.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영화 뭐 있을까요? 건축학개론 뭐 건축학개론 너무 많은데? 첫사랑 영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애소설 정말 신기한 게 이런 영화를 딱 하나 보고 저는 집에서 영화 보면 많이 울거든요. 이런 거 보고 울죠? 그러면 다른 걸 찾아요. 이 비슷한 왜? 그런 거에 막 빠져들고 싶어가지고 울고 싶어서? 네 막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버리기 아까워서 막 더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게 있나? 다른가요 저랑 좀? 저는 약간 슬픈 영화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슬픈 영화를 보면 사랑의 슬픈 영화를 꼭 이어서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나 뭐 전쟁 영화 이런 그런 쪽에 필이 꼽으면 그런 쪽으로 보고 그런 게 있어요. 슬픈 영화는 그냥 혼자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첫사랑은 약간 첫사랑에 관한 영화들은 막 되게 눈물을 빼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아련하면서 약간 그런 영화고 그런 장면 있잖아 영화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어떤 첫사랑이나 있어요. 예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여자한테 얘기를 할 때 있어요. 혹은 반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서로 잘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재회했을 때 얘기할 때 그 서로 눈 마주칠 때 그때 막 오거든요 이게. 뭐가 와요? 막 와요. 노래방에서 그때 저 두 사람이 추억이...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눈에 서로 눈빛으로 교환을 하고 있으니까 영화들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전 건축학 결혼도 그렇고 엄태웅이 좀 그랬었죠. 내가 건축학 결혼을 못 봐가지고 아직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내가 지금 보는 건 이제 인터넷 떠돌아다니잖아 이거 막 뭐 이래? 뭐 이거 있잖아. 그 장면밖에 몰라. 나머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건축학 결혼은 참 아니 근데 진짜 이 얘기가 나는 공감이 된다니까요. 맞다. 지금 시청자분들 그러잖아요. 첫 건축학계에서 수지는 선배와 왜 잤을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수지가 선배랑 잤어요? 아니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지만 왜 잤을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남자는 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막 불규열한 거고 되게 나쁜 여자가 나쁜 행동하는 건데 반대로 남자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서로 지금 뭐 사귀다가 그 수지가 다른 사람이랑 좋아하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얘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선배가 술을 과하게 먹여가지고 반대 강제로 집에 들어가는 신까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불 끄는 장면까지. 네, 아무 일 없었어요.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수지가 피하죠. 그거 했으면 걘 저한테 죽었죠. 선배는 그 선배 요새 나오는 데 없어요. 죽여버려. 그 선배 이제 끝났어 이미지. 근데 이승기가 했어. 이승기 괜찮아.
그래서 이승기니까 아, 내가 이승기 참는 거야. 어제 했어. 국가에서 아. 찐하, 두 번이나 찐하게 했어. 아, 맞다. 수지 진짜 좋아하잖아. 두 번을 했어, 어제. 이승기는 넣다 뺐다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요? 혓바닥을. 아니, 이승기니까. 근데 이승기는 내가 할 수, 내가 인정하지. 약간, 약간 내가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승기 친정 정도면, 아버지 같은 마음. 어, 이승기 정도면 내가 허락해 줄 수 있어. 진정한 삼촌팬이네요. 그럼, 아. 이승기는 괜찮아. 왜냐면 수지도 행복해야 돼, 이제. 해방해야 돼. JYP 나와서 빨리. 와, 이렇게 이승기는 허락해 줄 수 있죠. 뺄 게 없는 애니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꼭 봐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본다 본다 하고서 그냥 클래식이나 모든 그런 첫사랑이 워낙 비슷해요. 네, 잔잔하고 네, 뭐 슬프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심리를 저는 조금 영화 보면서 계속 아쉬웠던 게 그 한가인이랑 엄태웅이 조금 더 그런 풀어나가는 과정을 좀 더 보여줬으면. 그니까 이거죠. 예전에 이제 첫사랑이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만나서 이제 막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맞죠? 그렇죠. 내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거 말고도 연애소설이라는 영화 아세요? 아, 이제 보지 않았어요. 아, 이게 진짜. 연애소설? 누구 나온 거죠? 차태현.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이은주, 손예진, 문근영 이렇게 나왔어요. 문근영도 나왔어요? 어, 아역으로. 아.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마지막에 좀 슬프기도 하고. 내용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삼각관계처럼 좀 돼요. 차태현, 손예진, 이은주가 이렇게. 뭐 이제 그 아는 형네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뭐 차태현이 뭐 일하다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셋이 맨날 놀다가 서로 이렇게 막 감정 엇갈리고 막 이런 건데 첫사랑하고 풋풋해갖고 진짜 재밌어요. 이것도 완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 제가 첫사랑 그때 막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영화에 비슷한 장르 뭐가 있을까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그 영화 사실 아까 판타지 어 판타지 약간 미스테리까지 판타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제목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영화도 그 첫사랑의 그 있어요 그게. 맞아 맞아 맞아. 네, 그 계륜미의 그 물론 원래 계륜미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지만 그 영화 내에서만큼은 그렇죠. 아~ 그 청순한 그 막 남자의 그런 걸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첫사랑 영화를 봤으니까 첫사랑 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PT가 또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랑 비슷한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 제목이 좀 불안한데? 아니에요. 그런 영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화가 그거예요. 그 일본 영화 되게 똑같은 영화 있잖아요. 뭐였죠?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말할 수 없는 비밀하고 비슷한 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아. 약간 현실 세계가 동떨어진 얘기지만 어,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렇게 아, 막 그런 식으로 다 비슷해요. 막 첫사랑에 그런 것도 있으면서 약간 미스테리요. 시간 여행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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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청설도 뭐 그 청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영화의 그런 시나리오 되게 좋진 않은데 그냥 그 영상이 되게 예쁘다 그래요. 영상미가 그냥 아니 그 막 되게 막 그 막 되게 멋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그 색감이나 이런 게 마지막 여자애가 근데 아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네. 영화 진짜 많이 보시네. 또 영화 많이 봐.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일본 드라마도 그런 감성 누리는 게 되게 많아. 코드가 안 맞아 나. 일본은? 일본 드라마가 저희 사촌 누나 되게 좋아해요. 야 너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막 명절 때 막 만나잖아요. 얘기하면 야 일디 이거 진짜 재밌어 한번 봐라. 한 두 편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드는 잘 안 맞더라고요. 미드가 안 맞아요? 예. 나는 드라마 사람들 재밌다고 해서 보는데 나 그냥 한국 드라마 좋아. 국가에서 이런 거 난 드라마는 미드. 영화 일본 영화 진짜 괜찮은 거 진짜 많은데 일본 영화는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일본 영화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본 영화? 4월 이야기. 4월 이야기? 아 그것도 첫사랑 느낌이네. 그쵸? 첫사랑 얘기예요. 일본 영화가 근데 그러네, 첫사랑 그러네. 느낌 영화 되게 많아. 이와이 슌지 쪽 많이 맞아 그런 맞아 게 좀 그런 게 많지. 일본 영화가 약간 첫사랑 그런 감성 영화 러브레터 그래 그런 러브레터 세상에 중심의 사랑을 외치다 어, 그런 거. 것들 맞네. 완전한 사육 진물의 주룩주룩 뭐 이런 거 어어 근데 완전한 제목부터, 사육도 제목 근데 완전한 사육도 그 남자 입장에서 첫사랑일 수 있어요. 완전한 사육 거기서 확 뜬다.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야 시청자가 있어. 완전한 사육. 아니 나도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읽은 거야. 그거 시리즈잖아. 1편 말고 3편 남자는 첫사랑 맞아요. 아 첫사랑인데 이제 첫사랑인데 완벽하게 이제 모르겠다. 나도. 내가 보기엔 퀄리티도 4편이 괜찮아. 그래? 그래? 나도 봐야겠네 안 봤는데. 4편이 내가 괜찮아. 극장판으로 나오고 그렇다 하네요. 아무튼 뭐 4편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네. 공감하시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잡혀주셨다고. 네, 참고들 네네네. 하시고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국 드라마는 딱 뭐 아까도 말했던 첫사랑 그 드라마도 있고 겨울연가 같은 것도 아... 첫사랑 아니냐? 겨울연가보다는 첫사랑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겨울연가보다는 난 가을동화. 가을동화. 왜냐면 그 송혜진. 어렸을 때부터 딱 그 느낌 있잖아. 그 어렸을 때 문근영. 맞네. 어? 겨울연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아니야? 겨울연가는 아니지 않나? 맞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야. 체지 고등학교 때. 근데 뭐 사고 나가지고. 맞아. 어, 맞아. 겨울연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돼가지고 난. 저도 딱히 보진 않았는데. 그 시리즈가 계절별로 있잖아요. 여름 향기. 네. 봄이 뭐지? 봄의 왈츠. 아, 봄의 왈츠. 그게 망했지. 둘 다 망했어요. 여름 향기도 별로 못. 둘 다 망. 송소원도 뭐. 한 PD가 만든 건데 그거랑 상주야 학교 가자 이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그 송혜교랑 비 아니야 공효진이랑 비지 송혜교랑 비 나온 건 뭐지? 그러면? 그거는 아 프라우스구나. 프라우스구나. 아, 프라우스를 재밌게 봐가지고 프라우스가 저는 만화책으로 봤어 옛날에. 아, 마, 야, 원수연 저도, 거였나?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 주변에 저도 사촌 누나 누나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이 읽는 만화책도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봐야 돼. 재밌어요. 네, 빌려오면 무조건 봐야 돼. 프라우스는 진짜 재밌었어. 향토학교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둘이 원래 고등학교 때 막 서로 좋아하는 사람 첫사랑 같은 거였어. 근데 나중에 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비는 뭔지 왜 제비가 됐어. 애도 낳고 막 그래. 그리고 공효진은 선생님이 돼. 그러고 나서 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비가 그 공효진의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가. 그래서 담임 선생님 대 학생으로 만나가지고 막 그랬거든. 하여튼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 드라마도 되게 재밌었고 첫사랑 또 기억나는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도 좀 그런 느낌이죠. 고수 나오고 한예슬 나오고. 맞아. 그래요? 한예슬 진짜 예쁜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건 이후로 볼 수가 없네요. 공식 석상은 잘. 아 그러네. 오 나 잊고 있었어. 당연히 인서되기가 힘든가 봐. 근데 안 부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대체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문제 있는 사람 불러서 그리고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드라마 얘기하니까 미친듯이 올라오네. 피아노 얘기하네. 피아노 SBS에서 했던 거. 피아노 조인성이랑 조재현. 조재현 맞아? 조재현이랑 그리고 고수랑 아 그 조민수랑 영화 좋았어요. 그거 김하늘도 나왔던 거 아닌가? 영화 김하늘 나왔던 거 같네. 전지현 나오고 막 전지현? 그거는 전지현 아니야? 전지현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건 해피투게더였던 거 같은데. 아 그, 해피투게더 그런 멤버들 나왔던 아 그, 유재석? 어. 아니 맞아. 차태현이랑 나왔던 거 있잖아. 아 맞아 그런 거 재밌는 게 진짜 많죠. 아무 원래 그 첫사랑이 대충 그 드라마가 원래 기본 핀트가 사랑 이야기로 뼈대가 보통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야인 시대나 뭐 대하 드라마 아닌 이상 보통은 다 사랑 야인 시대 사랑 얘기 나오고 아래도 사랑은 다 있지. 태조 왕건도 사랑을 하잖아. 아래도 사랑 있죠. 그렇죠. 오히려 사랑 얘기 없는 드라마 뭐 없을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사랑 얘기 없는 드라마요? 어. 없죠. 드라마는 없어요. 영화는 있어도 드라마는 없어요. 아예 없나?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보면 태조 왕건에는 사랑 얘기가 있긴 있었던 거 있어요. 뭔가 후궁을 사랑해 주는 게 있어요. 있지. 드라마는 어차피 불멸의 이순신 없네. 있어요. 불멸의 이순신 안에 있어요? 있어요.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 게 장군님도 장가는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그 안에 신화 그 줄기에 결국에는 사랑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드라마 안에. 하얀 거탑, 푸른 거탑. 어, 다 있어요. 아, 푸른 거탑, 하얀 거탑 뭐가 진짜지? 다 있어요. 하얀 거탑이 진짜지? 다 있어요. 하얀 거탑이 그거. 어. 다 사랑 얘기 드라마. 있어요. 거기도 근데 좋아하는 그거 있었지. 원래 메디컬 드라마는 기반 자체는 뭔가 어떤 휴머니즘이지만 메디컬 드라마 자체가 원래 그 안에 썸씽이에요. 근데 그레이 아나토미처럼. 왜 손 왜 그래? 왜 이래? 하얀 거탑에 있나? 아니 큰 큰 줄기 말하려고 하는데 아니 큰 줄기 근데 큰 줄기로 따지면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랑 얘기가 야 이거 캐치한 내가 잘못했다 진짜 아니,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게 풀이에요? 예? 네? 그게 풀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플렉스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빨리 얘기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책이나 뭐 애니 같은 거, 만화 같은 것도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이거 아세요? 초속 5cm라고. 알죠. 알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시간 달린 소녀 같은 거랑 연관 약간 그런 그 맥락이거든요. 미스터리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첫사랑에 뭔가 그 애틋한 그런 것들 있지만
거기 안에 미스터리가 섞여 있는 거. 초속 미치겠다 지금. 왜요? 왜? 초속 근데 초속 5cm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단풍잎이 떨어지는 막 그런 그 뭐죠? 약간 그 비 오는 느낌 막 그런 거 화면이. 저는 안 봤어요 이 영화를. 그 뭐지 그 꽃 뭐지? 사쿠라. 벚꽃. 아 사쿠라 벚꽃. 그런 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속 5cm가 되게 결과가 애매한 애니메이션을 기억하거든요. 약간 마지막에 이제 좀 이렇게 뉘앙스 반전 같은 게 살짝 있기도 하고 이제 그게 제목 자체가 그 벚꽃이 떨어지는 거기서 따와서 한 거거든요. 시간은 뭐 그렇게 간다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본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 3부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3부작인가요? 내가 다른 걸 얘기하는 일단 제목이 되게 특이해서 맞죠? 맞다. 맞는 거 같아요. 3부작이에요 이게? 네, 맞는 거 같아요. 아... 그 기차 타고 가는 길 뭐 그런 느낌? 네, 그 이거 영화도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이거 영화도 있습니다. 이거 영화 제목이 뭐였지? 영화도 있어 이게? 영화 제목이 뭐였지? 그럼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5cm, 뭐 7cm, 16cm 이렇게 가는 거야? 뭔 소리야? 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게 아 16 아 16도 나왔어 씨. 네? 아니에요. 왜? 아 이게 뭔가 나 지금 발상이 너무 나 모르 나 몰라 아니 시리즈물로 가면 아니 초속 7cm 12cm 이렇게 그 초속이야 길이야 그러니까 초속이야 길이야 지금 시리즈로 가면 미안해 가야 돼요? 정신이 없어 아 이거 몰랐거든요 이거 본 거라서 근데 봤는데 저랑 기억이 아니 봤는데 시리즈로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 근데 제목으로 약간 유치하잖아 시리즈로 28일 28주 이것도 아니고 무슨 초속 너에게 다가가는 시간 뭐 그런 거에 부재 그런 게 네 그러니까 근데 무슨 초속 7cm 11cm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애니 안에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였나요? 뭐 만나러 갔는데 기차가 막 딜레이 계속 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아, 맞아 되게 막 우연 때문에 만나려고 막 될 수 있는 게 계속 방해를 막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시간 달리는 소녀 약간 이런 느낌이네 시간 달리는 소녀도 약간 뒤틀리는 거잖아요 그 남자들이 되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게 아 그래?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래 그 남자를 좋아했어 어느 정도는 남자도 그 여자를 좋아했고 근데? 그게 근데 그 판타지 약간 미스터리가 섞여 있는 거라 단순하게 학교 뭐 그 학교 다닌 거거든 같이 친구랑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나오는 뭐 얻는 건데 그런 능력을 재밌어요. 약간 일본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상인데 한 가지의 뭔가 판타지를 심어줘서. 근데 저는 많이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이 가면 산으로 가는 거. 갑자기 막 두꺼비 있는 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아, 그런 거 좀 되게 오버... 많아요 그런 애니가. 아 뭔가. 어 갑자기 그런 데로 판타지로 빠져. 아니 애니 같은 것도 근데 그게 뭐지? 아, 영화 중에.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 말한 것처럼 일상적인 건데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토라레 이런 것처럼 어, 그런 느낌.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사토라레 뭐 말할 수 없는 비밀도 그렇고 그거는 뭐 일본 영화는 아니지만 일본 영화인가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것도 약간 판타지잖아요. 번외도 있었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번외도 있었고 비밀 이런 거 비밀 비밀이 뭐였죠? 그거 딸인데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딸 몸으로 들어가는 거 맞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 그것도 마지막에 눈물 쪼꼭 고르지 않았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약간의 판타지를 약간 심어가지고 일본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을 심으면은 되게 저는 괜찮은데 그런 이렇게 좀 밑에 그러니까 말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은 너무 가는 스타일이고 제가 영화도 거. 항상 얘기해요. 미스터리가 살짝 섞이면 영화가 되게 재밌어. 갑자기 뭐 들어갔는데 과거로 살짝 돌아간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미스터리 살짝 섞이면 영화가 갑자기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데 여기에서 SF 판타지로 빠지면 안 돼. 그런 재미없어요. 그런 영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판타지물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그 판타지물이 저는 미스터리물을 좋아하는 거지. 아. 빗돌처럼 막 히어로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안 좋아. 완전 비현실. 완전 비현실. 첫사랑과 완전 비현실은 약간 좀 안 맞긴 하지. 근데 약간 일본 영화처럼 조금의 장치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가면은 몰입이 안 돼. 너무 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또 이거는 거의 시청자 대부분 남자라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성분이실 수도 있으니까 세계 제일의 첫사랑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세계 제일의 첫사랑? 아. 뭐 석유부자라고 하기는 건가? 세계 제일이니까? 아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만화요? 그렇습니다. 아... 어디는 약간 BL이죠. 처음에 저도 제목 보고 BL. 올라가 BL. BL? 어? 흑화! 흑화!
BL이 뭐예요? 보이라고. 오! 오! 이거 웬 거예요? 팬이 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BL이 보이러브 뭐 이런 거? 그게 진짜 짜증나는데 합법한가 봐. 보이러브. 아, 누나들 봐.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도가 지나친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안 지나친 것들인데 짜증나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선 표지에 남자가 두 명 있으면 안 돼. 근데 남자 한 명은 어깨가 역삼각형에 되게 뭔가 딱 벌어지고. 아니 내가 그 일본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목도 달달한 데다가 되게 예쁜 순전 만화 그림 찐데다가 그 여자 형제 없지? 에? 여자 형제 없지? 에? 여자 형제요? 없죠. 아, 그래서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50% 이상이 봐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위통 까고 지금 백호 가고 있는데 주인공을 가린 데다 꽃이 막 있어가지고 남자 예쁘게 생겨갖고 몰랐어. 내용보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보다가 어 아씨 했는데 아씨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됐지. 아 그거. 근데 그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게 처음에 나도 몰랐단 말이야. 근데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였죠. 네 2부로 돌아올게요. 뿅.